송 작가님을 뵙고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화 작품인데 또 대부분 작품들은 연필로 하셨잖아요. 어떻게 그 연필로 하신 동기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으실 텐데 왜 그러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유화는 먼저 시작했어요. 처음에 이 연필을 하기 전에 유화는 그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유사한 거, 예, 그렇죠. 유화를 너무 그린 사람이 많아서 네. 그러면 좀 어떤 희소 가치가 있는 뭐랄까 단색화로 해서 연필로 한번 해보자. 그렇죠, 네. 왜냐하면 연필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연필로 이렇게 통일해서 모든 마이클 잭슨의 그림은 연필로 그렸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저런 느낌이 연필로 하신 걸그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고 아주 흥미롭게 보여요. 아주 뭘까 잘 선택 잘 하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빗세기로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인사감도 하고 영어를 영어 인사감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들어보시니까 창피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술을 믿는 건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런 거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. 간접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가장 마이클 잭슨다운 그런 그분의 영혼까지 담아내는 작품 같아서 너무 감동스러운 작품을 보고 있어서. 또 마이클 잭슨도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? 마이클 잭슨도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요. 어떤 가수로서 평화의 아이콘이고 그렇죠.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선생님이 송 작가님이 그 마이클 잭슨의 정신을 또 알려주고 그 작품을 통해서 이런 또 의도도 담으셨겠죠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